단단하게 뭉친 종아리 풀어주는 300초 마사지볼 루틴 시작할게요. 마사지볼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뭉쳐있는 아킬레스건 부위부터 풀어볼게요. 아킬레스건에 볼을 두고 위아래로 공을 굴려줄게요. 체중으로 꾹꾹 누르는 느낌으로 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호흡은 편하게 유지해주세요. 반대쪽 아킬레스건에 볼을 두고 굴려볼게요. 아킬레스건은 지나치기 쉽지만 의외로 잘 뭉치는 곳이에요. 천천히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마사지 해볼게요. 꾹꾹 다음엔 종아리알 바로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곳에 공을 두고 호흡 후 내뱉으면서 상체를 숙여볼게요. 손으로 발을 잡아주셔도 좋고 힘들다면 상체만 숙여주셔도 좋아요. 더 깊은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쪽 다리를 포개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종아리 알 아랫부분에 공을 두고 다리 내려놓습니다. 마사지볼은 폼롤러보다 더 깊은 곳을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심하게 마사지가 가능해져요. 하지만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약한 강도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이번엔 종아리 바깥쪽 라인을 풀어볼게요. 종아리 바깥쪽에 공을 두고 위아래로 다리를 굴리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팔로 다리를 잡고 강도를 조절해주면서 구석구석 풀어볼게요. 반대쪽 해볼까요? 공이 도망가지 않게 하면서 구석구석 마사지 해보세요. 이번엔 종아리 안쪽 마사지 해볼게요. 종아리 안쪽에 공을 두고 다리를 좌우로 굴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손으로 종아리를 눌러서 강도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어요.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갈게요. 종아리 안쪽에 공을 두고 다리를 좌우로 굴려가면서 꾹꾹. 굉장히 시원하죠? 이번엔 오금을 마사지 해볼게요. 무릎 뒤 최대한 안쪽에 공을 밀어넣고 다리를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볼게요. 후 호흡 내뱉으면서 허리가 너무 굽어지지 않도록 상체도 한번 펴줄까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뒤 최대한 안쪽에 공 넣어두고 가슴으로 최대한 가까이 당겨 앉는 느낌으로 후. 이번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마사지예요. 허벅지 아래쪽에 공을 두고 사자다리 만든 다음 왼쪽 오른쪽 돌려볼게요. 조금 더 위쪽으로 공 위치를 옮겨가면서 오른쪽 왼쪽 요리조리. 이때 상체를 살짝 숙이면요 자극이 좀 더 커지면서 더 시원해져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허벅지 아래쪽에 공을 두고 사자다리 만든 다음 왼쪽 오른쪽 돌려볼게요. 상체를 숙여줄 땐 허리가 너무 굽어지지 않도록 자극이 느껴질 정도만 살짝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햄스트링을 자극해주면 종아리의 피로도 같이 풀어진답니다.
이번엔 엉덩이 근육을 풀어볼게요. 엉덩이 옆라인에 공을 두고 하체 무게를 실어서 굴려가면서 마사지 해줄 건데요. 장시간 앉아있을 때 잘 뭉치는 곳이라서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최대한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천천히 마사지 해주세요. 반대쪽 해볼까요? 반대쪽 엉덩이 옆라인에도 공 두고 하체를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자극해볼게요. 이제 누워서 엉덩이 근육 전체를 풀어볼게요. 다리는 산 모양. 엉덩이 중앙에 공을 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굴려볼게요. 공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뭉친 부위를 잘 풀어주세요. 이제 반대쪽 엉덩이 살짝 들어서 한가운데 공 내려놓고 흔들흔들. 마사지 볼은 좁고 깊은 자극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꾹꾹 눌러주는 것처럼 자극이 느껴지시죠?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종아리 마사지로 마무리할게요. 아킬레스건부터 내 오금 주변까지 공을 둥글게 굴려주면서 종아리를 마사지해주세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면 아침에 종아리 둘레가 줄어들 정도로 붓기가 많이 빠질 거예요. 반대편 다리도 둥글게 둥글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